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몇 강이죠? 유닛 9, 프랙티스 1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기술은 has made, 만들어 왔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요. 자, is에서 감옥적이죠. 자, 그것은 뭔지 모르죠. 자, 가능하게,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투과에서 진목적어예요. 자, 진목적으로 뒤에 동사 원형 나왔고요. manipulate는 조작. 자, 조작이에요. 조작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음식의 sensory property. 그러면은, 감각적, 자, 하면 성질. 성질을 조절하게 해줬어. 자, to make는 또 투부정사 부사 목적이죠. 자, 만들기 위해서. 데미 말하는 것은 아까 복수로 나왔던 건 우리가 뭐가 있죠? property죠. 자, 이러한 감각의 성질들이 sweeter, 더 달콤하거나, 더 짜거나, 더 richer은 풍부한. 자, 풍부한 맛을 내거나, 혹은 더 colorful, 색채롭게. 색채롭게 만들어 왔어요. 자, at will은 수건데, 자, will이 명사에 의해서는 의지란 뜻이죠. 이거는 고의적이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자, thus 빈칸 주의하시고요. 그러므로 기술은 has fully 삽입절이고요. fully가 separate 수식해주고, fully separated 해왔다. 또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죠. 자, 이건 separated는 분리시키다. 자, 분리시켜왔는데, the tastiness, 맛. 안 들어가네요. 자, 맛을 명사요. NES. 자, 맛인데 of food. 음식의 맛을. 자, 수고로 보시면 지금 separate A from B 구조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맛을 뭐로부터 분리시켰어요? 자, 그들의 영양적인 가치. 영양적 가치. 가치로부터 분리시켜 왔다. 또 빈칸이 또 나오네요. 자, 인더션 게다가. 자, current는 현재. 자, 테크놀로지 기술들은 자, 만들어 왔는데 만드는데 자, notorious hazard 악명이 높은 위험. 자, 상명이 아니고 악명이죠. notory. 자, 악명이 높은 시험 위협을 만들어 왔어요. hazard. 자, for 뭐에 대한 자, energy perception. 에너지 인식. 에너지 인식이 많아.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다소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the fat content는 지방 함유량. 자, 지방 함유량인데 of many processed food, 어떤 프로세스 되어진 과거분사죠. 처리되어진 음식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가공음식. 가공음식. 자, 가공음식에 많은 지방 함유량은 자, 컨텐츠 단수죠. is not clearly. 자, 분명히 evident, 분명한. 깨끗하게 분명하지 않다. 자, from either A or B 썼겠죠. either A or B 여기 들어갔네요. 자, A가 appearance는 외견. 외경이 아니고 외견으로 보겠습니다. 외견인데 외모죠. 자, 겉에 보이는 모양인데 of the food. 자, 음식에 겉에 보이는 모양과 it feels and taste. 이것이 느껴지거나 만나는 거. 그래서 혹은 자, from 자에서도 보면은 evident from 1번. 자, 그 다음 from 2번 이렇게 쓴 거예요. The packaging, 포장, 자, 포장이나 혹은 shape of the item, 모양이죠. 아이템의 모양으로부터. 자, energy content가 또 주어겠죠. 에너지의 함유량인데 of a variety of similar tasting food까지 다양한 유사한 맛을 나는 맛을 내는 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사한 맛을 내는 다양한 음식의 에너지 컨텐츠가 내용물은 자, can vary 할 수가 있어요. vary가 동사예요. vary는 다양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자, 유사하게 보였지만 상당히 내용물은 다 틀리단 말이죠. then the array of such processed products. 자, array가 해서 주어예요. 배열. 자, 배열인데 주어. 자, of such processed food products. 그러한 가공되어진 음식 제품에. 자, 그 다음 made가 또 과거분사로
앞에 나오는 프로덕트 수식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made tasty 맛이 있게 맛있게 맛있게 자 맛있게 만들어진 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읍스 거기가 없네요. 자 by 뭐에 의해서 by the addition 추가 추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방이나 슈가 설탕이나 소금에 의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이 음식의 배열이 주어였죠. 여기까지 또 묶여지고 얘가 아까 또 과거분사였죠. 여기까지 묶여주고 실제 배열이 주어니까 단수 is 여기 어법 주의하셔야 되는 게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어 동사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vast는 다양하다 다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거대하다는 게 자, this means that this가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음식 내용물이 사실상 다르다는 것은 의미하는데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by ing죠. by following their food preference 음식 선호도 자, 그들의 음식 선호도를 따라감으로써 조사해봄으로써 그 다음 땡땡 동격이죠. 자, eating variety of tasty food 다양한 맛있는 음식 먹기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먹어본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자, 이런 음식 선호도는 자, 사람들이 이런 선호도를 따름으로써 여기서 끝났네요. 실제 조언은 다시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놀런걸 더 이상 뭐뭐 않다 자, 더 이상 어슈어하지는 못해 확신한다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will get 얻게 될지 자, nutritionally adequate는 영양소적으로 적절한 식사 아이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영양소적으로 적절한 식사를 얻게 될지 안 될지 그래서 겉포장은 똑같지만 내용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가공된 음식들 자, 이게 에너지 의식을 흐리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뭐 스팸도 똑같은 스팸도 있고 우리 뭐 리챔도 있고 또 뭐였죠 똑같지만 함유량은 다 틀리단 말이죠 안에. 그래서 이걸 우리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가공식품의 에너지 함유량 인식이 부정확해지